있습니다. 517번 문제. 네, 이 유형들이 심심치 않게 잘 나오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? 보겠습니다. 지금 fx는 그렇지? f0x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. 알파 베타. 여기서 수도 맞아 우리 친구들. 그렇지? 한 근이 알파고 한 근이 베타라는 거지. 그래서 f 알파는 0이라는 게 되고 f 베타는 0이라는 게 성립한다는 거지. 이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. 오케이? 한 근 1이면 F1은 0이라는 거지. 그래 안 그래 친구들? 한 근 2라고 하면 F2값은 0이라는 거지. 됐습니까? 그때 두 근의 합이 알파 베타, 두 근의 합이 6이라고 했다고 친구들. 이때 F4X-3은 0에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다고 친구들. 그렇죠 우리 친구들? 그러면 봐봐. 두 근이라고 했지. 항상 근은 무슨 값이야? x값이지. 그래 안 그래 친구들? 그렇죠? 근은 무슨 값이라고? x값이잖아.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.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. 그럼 보자고 친구들. 우리가 하는 거는 f알파는 0, f베타는 0이잖아. 그래서 이 값이 알파면, 그렇죠? 알파는 4x 빼기 3. f알파는 0이니까. 그래 안 그래?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은 x지. 그래 안 그래? 그러면 4x는 알파 플러스 3이어서 x의 해는 그렇지 4분의 알파 플러스 3이 되겠다. 됐니 우리 친구들? 또 마찬가지로 한 근이 봐봐 f 베타는 0이 성립하잖아. 그럼 이 값이 베타면 되죠. 그렇죠? 그럼 베타는 4x 빼기 3이니까 똑같네 우리 친구들. 그래서 또 다른 근 x는 4분의 베타 플러스 3이 되겠죠.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? 항상 근이라는 거는 x에 관한 방정식일 때는 x가 근이니까. 됐나요 우리 친구들? 그때 두 근의 합을 물어봤잖아 우리 친구들. 두 근의 합. 이 근을 합하면 되겠다. 그러면 4분의 알파 플러스 3 더하기 4분의 베타 플러스 3. 쌤이 분모가 똑같다. 통근할 필요 없지. 4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. 그렇지 우리 친구들? 3 더하기 3이니까 6이지.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조건에서 몇이 나왔니? 6이 나왔지 우리 친구들. 그래 안 그래? 4분의 6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지 우리 친구들. 네, 답은 3. 2번이 되겠어 우리 친구들. 다시 한번 fx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? 그러면 딱 f알파는 0, f베타는 0. 오케이? 그래서 이 값이 알파면 되지. f알파는 0이 된다면서. 4x 빼기 4는 알파. f베타는 0이라면서. F 베타 이게 베타. 오케이. 근데 근이라는 거는 x 값이니까 x 값을 구해야 되지.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? 예.